네, 안녕하세요. 그린시드첼입니다. 오늘은 2024년 4월 30일이고요. 아, 오늘 지금 긴급방제를 좀 했어요. 어제 그 균액병이죠. 육아에 생기는 균액이 좀 있어서, 조금 한 개, 두개 됐는데, 어제 낮에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, 어제 이제 타이밍을 놓친 거죠. 그래서 봤더니, 균액병이 조금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살균제 실바코랑 원래 이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저는 좀 있는 게 있어서 다이센M 45, 그다음에 아미노칼, 그다음에 애니충, 뭐요 정도 이렇게 지금 방제를 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보시면 이게 어제까지도 없었거든요. 이렇게 육아 균액병, 뭐 제삐 곰팡이병이라고도 하고, 하여튼 육아에 생기는 이 곰팡이죠.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. 예. 이렇게 생겨서 오늘 지금 긴급 방제를 했고요. 일단 전체적인 그 착과량은 뭐 거의 80% 이상입니다. 예. 꼽힌 거에 거의 다 지금 착과가 다 됐고요. 지금 이 버건디도 약간 육아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러니까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지금 이게 버건디가 아니구나. 예. 서미트. 예, 서미트 종류네요. 예.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하루 사이에 긴급 방제를 좀 했고요. 이렇게. 근데 워낙에 꽃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또 나온 것도 있고. 전체적으로 지금 착과량은 뭐 상당히 좋아요. 예. 뭐 솎아내야 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. 예. 이렇게. 그래서 오늘 긴급 방제를 좀 했고요.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도 핀거 있는데 그냥 살충제도 같이 오늘은 그냥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2차 방제가 마무리가 뭐 됐다고 볼수 있고요.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. 여기도 예. 이렇게 착과량은 뭐 엄청 좋습니다. 요게 지금 라핀. 라핀은 뭐 적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. 예. 이 정도로 달렸고, 예. 조생종은 벌써 이제 굵기가 예, 이만큼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. 이만큼이죠? 예. 확실히 빨라요. 예. 이렇게 들어오고. 아,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, 이제 뭐 다음 주에는 풀을 좀 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자, 여기도 그렇고, 이쪽도 그렇고, 여기는 이제 3년생들이니까 많이 없고 이제 4년생 쪽으로 한번 가보면 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. 이쪽도 그렇고, 예. 뭐이 정도 조생들. 네. 조생들이죠.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제가 위에를 그냥 잘라버렸어요. 이게 수확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리게 안쪽에 자꾸 가려서. 네. 이거는 잎눈이 없으니까 도태되겠죠? 네. 이 정도로. 네. 자, 조생 쪽입니다, 여기가. 조생 쪽이고. 뭐 조생인데 완전히 저 강전정 해준대. 그냥 이렇게 꽃다발처럼 열려요. 예. 이쪽도 그렇고 균액이 좀 와서 워낙에 많이 달리니까 이렇게 강전정 해주고 이제 죽을 애들이죠 이게 잘못하면. 예. 조생 쪽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아이고 이 풀들 또 비가 와서 엄청나게 지금 막 뿌리들이 치고 올라오는데,
이렇게 조생들은 벌써 이렇게 엄청 굵어요. 이렇게 쌍좌가도 있고 보면은 뭐 거의. 그래서 조생 쪽이 조금 빠른데 꽃눈도 뭐 무지막지하게 왔어요. 이제 3년차들 끝 하단부에만 왔고, 이렇게 이것도 조생, 라핀이나 조생이에요. 이거 몰라 체리들이라.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온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이렇게 와야지 사이즈가 좀 굵은데, 이렇게 너무 많이 오면은 진짜 이거는 뭐 이거 솎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잖아요. 그래서 적당히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쪽 라인에서는 거의 온 애들은 또 무지막지하게 오고, 조생들. 이게 좋아요, 이게. 이렇게 듬성듬성 오는 게. 근데 커보면 또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. 이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세력이 너무 좋은 애들은 영양 생장을 하니까, 아니, 열매를 안다는데,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애들은, 이제 이건 뭐, 이게 지금 7년차, 8년차 다는 애들이에요. 이런 애들은 거의 매년 이렇게 해거리도 없이 이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이 막, 새로 나오는 뭐 이런 애들이죠. 이제 3년차 되고 이런 애들, 이런 애들은 조금씩 더 없지만,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죠. 뭐 이런 것들. 조생인데 오늘 긴급 방제를 좀 해서 카메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세균성 다 이렇게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완전히 또, 균액이 오면은 다또 이렇게 너무 많이 온 데는 균액이 금방 번집니다. 자, 이상 그린시드 체리에서 오늘 긴급 방제, 세균이랑, 영양제, 아미노산 종류 이렇게 한번 쳐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비대 시기라 계속 이제 커지고,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 방조망 해야 될것 같아요. 벌써 새들이 와서 지금 짹짹거리고 있는데. 네, 이상 그린시드 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